전통적 직업의 상실은, 전통적 직업, 예전에 버스 안내원 있었죠. 버스 안내원 뭔지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자, 많은, 전통적 직업들의 상실은 없어졌어요, 직업들이. 여기 없어진 직업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이거, 자, 모든 일에서, 모든 건에서, 뭐, 미술에서부터, 헬스케어, 건강관리까지. 모든 일에서 이제 그 직업들이 없어졌는데, 그 직업들은 비없앱. 네, 이게 좀 중요한데, 부분적으로는 상쇄된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업셋이 뭐라고요? 된이에요. PP예요, PP. 할 것이다, 상쇄된.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메꾸어지거나 채워진,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됐으니까요, 그 부분이 파였겠죠. 근데, 만약에 뭐, 100개가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면, 100개까지는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네? 한 50개까지는 채워지거나 상쇄될 거다, 이 뜻이에요. 부분적으로니까. 자, 뭐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의 어떤 직업의 탄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100개가 없어졌지만, 50개 정도는 새로운 뭐가 났다, 이거예요. 직업의 탄생에 의해서. 토요일 날 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요 그 진료, 케어가 이제 일반 진료라고 하군요. 이 프라이머리 케어를 일반 진료라고 하네요. 일반 진료. 그래서 조심히 가요. 네. 토요일 날은 합니다. 자, 일반 진료의 의사들, 후, 근데 그들은 diagnosing known diseases. 자, 뭐 하는 사람? diseases. 네, 그래서 진단에 집중하는. diagnosing이 진단이에요, 진단. 네? 진단에 집중하는 의사들. 알려진 질병에 의. 그래서 뭐 알려진 질병이라는 거는 큰 병이에요. 약간 뭐 평이한 병이에요. 평이하죠. 그리고 기빙. 이건 뭐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뭐 진단해 주는 사람이죠. 선생님도 최근에 비염 때문에 어디 갔는데 병원 갔는데 그냥 약 줬는데 금방 낫더라고요. 그 약만 알면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써요. 주는 의사들이죠. 주는 것을. 꿀 빠는 거죠? 네? 친숙한 치료법. 이렇게 뭐 까치면 안 되겠죠. 처방이죠, 처방. 처방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일반 진료의 의사들은 딴따라단 AI에 의해서 앞으로 아마도 뭐될 것이다? 대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의사들에 의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나 프리사이슬리 아까 나왔던 단어죠? 그 정확한 뭐 개인의 경험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because of 명사 쓰니까 that로 끝났죠. 의심표가 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럼 that은 대명사,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 명사 앞에는 because of 써야죠. 명사 앞에는 because of. 에? 바로 그것 때문에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뭐가 있을 거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다 이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불이라 그랬네. 돈이 있을 것이다.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공지능 프로그래머한테 얼마 준다고요? 연봉을 5억을 제시했는데도 구하기 어렵대요. 자, 여기 봅시다. To pay. 뭐할 돈이에요? 그쵸. 줄 돈이죠. 지불할 돈. 인간의 의사들과 실험실 어시스턴트 뭐라고 해야 돼? 조수, 그쵸. 조수들에게 지불할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떤 의사들과 어떤 조수냐면 투두 하는이죠. 하는. 뭐 해주는 뭐 해주는 이랄까요? 그래서 획기적인
연구를 해주거나 디벨롭 개발해주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처먹는다 이거죠. 네, 속된 말로 인공지능이 만드는 사람이 다 처먹는다 이거죠. 새로운 의학과 머리, 새로운 약과 외과 수술 절차들을 뭐 개발해주는 사람. 그래서 일반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인공지능 하는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AI가 못해주는 획기적인 연구나,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그쪽으로 눈이 더 몰릴 거다, 이거죠. 왜냐면, 일반적인 치료법은 AI가 대체하니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눈이 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쵸? 자, AI는 아마도 크리에이트, 또, 새로운 직업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문장 넣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 쉬운 건 AI가 대체하죠. 그러면 새로 생기는 직업은 뭐예요? 봐봐요. 일반적은 없어. 일반적 직업은 업무는 뭐 해주고 없어져.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이상의 복잡한 일은 생기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근데 AI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게 복잡한 걸로 대체되는 거 반면에 여기는 이제 새로운 인간의 일인데 another way, another AI로 대표적으로 another가 추가죠, 추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일자리 만드는 거. 자, 인간이 operating, AI와 competing 뭐 하는 것 대신에 경쟁하는 것 대신에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 대신에 인간은 코드 포커스, 집중할 수 있다, 서빙. 그쵸? 이거 나온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게. 그래서 AI를 뭐하고 불쌍하다, 인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서빙한다 그러죠? 서빙이 이제 그 눈치 보고 해달라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서빙을 돕기로 합시다. 돕기. 그래서 AI를 돕거나 그쵸? 서빙을 돕는 걸로 할게요. 돕거나 혹은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새로운 직업은 AI가 필요한 것 갖다 주세요. AI가 전기가 필요해. 제가 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전기 이렇게 충전시켜주고 이런 직업이 뜬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파일럿 드론에 의해서, 여러분 드론이 무인 비행기를 드론이라 하잖아요. 또 무인이니까 인간이 파일럿이 있어요, 없어요? 파일럿을 대체했죠. 그래서 대체했다는 건 없앴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론에 의한 인간 조종사의 대체는 제거해버렸다 이거죠. Has eliminated. 요즘도 여러분 비행기 타면 다 무인 자동 항법 장치로 가죠? 실제 대한항공 회장 고 아무튼 그분께서 니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다 한폭단치가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욕 오지게 먹었죠. 자, 그래서 몇몇 직업들을 제거해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만들어냈다. 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줬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없다는 것은 그러나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이거죠. 어디에 있어서? 전기에 있어서. 또 뭐에서? 리모트 컨트롤, 조종이죠? 원격 조종? 원격 조종에서.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게임 잘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 비행기 조종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드론 조종사로 쓰면 되죠. 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창출해냈다. 드론 조종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아마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근데 뭐 없앤 게 더 많은데 뭐야. 네. 여기까지. 초일쯤이면 끝날 것 같네요.